너무 부드러워서 잠시 이렇게 끓으면 바로 건져내겠습니다. 독활 쌍두룩 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데칩니다. 쌍두룩은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잘라서 데칩니다. 밭에서 뜯어왔어요. 콩당. 물이 어딨어? 물 밑에 있네. 사푼 데칩니다. 장아찌 만들 거예요, 장아찌. 아. 사푼. 갓. 이 색깔과 지금 생거의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. 그렇군요. 이제 다 됐습니까? 끓기 전에 바로 끓이자. 진짜 금방 건져내네. 냉수 샤워. 와. 어쩜 물방. 통통한 가족 세순입니다. 여수. 고추장 장아찌 담가 보겠습니다. 예, 기다려. 깨끗하게 다듬어 줍니다. 아, 줄기 부분에 고추장 양말 먼저 해서 사푼 처리겠습니다. 줄기 부분에 조금 이제 고추장 양념으로 절여지면 물이 좀 생기겠죠. 그 물을 다시 한번 끓여서 골고루 묻혀줍니다. 12시간 정도 이렇게 둡니다. 입자가 이렇게 좀 굵 크게 나오면 조금 많이 쫄한 겁니다. 이제 끝입니다. 이제 식혀서 다시 한번 발라주면 장아찌 완성됩니다.